안녕하십니까. 망불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에 미친 영향,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 허준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망불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사이버 보안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청중을 모시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신 두 의원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고양시 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중소벤처기업부랑 관련 있는 그리고 산업기술하고 관련 있는 산자위 의원이고요. 같이 공동 주최한 이용 의원님은 또 금융하고 관계된 정무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망불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에 미친 영향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토론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그리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그리고 좌장 발제자 토론회로 참여해주신 우리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연구계 관련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지켜봐 주신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시간대가 이런 업무 시간 중에 그래도 온라인으로 관심 갖고 봐주신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지금 망불리 규제라든가 뭐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마도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초기에는 이런 망불리 규제가 그래도 보안에 좀이라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연결 사회가 된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이런 업무망이나 이런 망불리 정책이 여러 군데 아직 지금은 딱 맞는 옷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핀테크 산업 쪽에도 많은 경쟁력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렇게 깊이 있게 막 판단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번뭐 현안 질의 때도 좀 하긴 했는데 아직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잘 모르셔서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뭐 학계라든가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치인들이 그리고 시민분들이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발전과 그리고 또 사실은 또한 축인 또 보안도 잘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두 부분을 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이렇게 둘다 조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많이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이번 토론회 성공적인 개최를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청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망불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두 분의 발제 그리고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망불리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결실을 주제로 송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있는 송명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리서치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서 여기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핀테크 산업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망 분리 규제 배경, 그리고 그 망 분리를 둘러싼 쟁점, 그리고 노력, 그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정책 당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나가면 좋을 것인지 정책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그 토론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따온 것이고요. 망분리 정의를 사이버 위협, 그리고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그리고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물리적 망분리 부분인데요. 논리적 망분리 같은 경우에는 한 대의 PC를 소프트웨어 그 방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업무용 그리고 인터넷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리적 망분리는 아예 PC를 두 대를 사용해서 원천적으로 인터넷용 그리고 업무용을 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망분리가 어떻게 처음에 도입이 되었는지부터 한번 볼 텐데요. 2006년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통해서 망분리가 최초로 보고되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 해킹이라든지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우선 망분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2009년 그리고 11년, 13년에 큰 사이버 해킹,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3년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도입했는 부분이 제15조 1항 3호와 5호 부분인데요. 3호를 잘 보시면은 그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라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망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이고, 외부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아마 전제로 이 부분을 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이라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것으로서, 사실 법에 기술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들어간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예, 요건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망분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요 자료는 산업부 장관 그 기조 강연 자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하는 것이 사실 목표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연결 시대에 이 망분리 조항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지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자금융감독 규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도록 먼저 처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한번더 개정을 해서 2019년부터는 중요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이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개발자 PC는 망분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와는 VPN으로 혹은 또 전용선을 이용해서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 여전히 아직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리적 망분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장점은 사실상 그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유입이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개인당 PC가 두 대 있고 구축, 그렇게 되면은 구축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 업무도 또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손으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USB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고 치든지, 예, 이런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비효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실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더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속도를 그대로 똑같이 맞추려면은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 분리를 하고 난 뒤에 또 그것을 다시 연결하는 망 연계 솔루션을 다시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비용에 또 비용이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데 좀 괴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개발 현장과의 괴리, 그리고 보안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카카오페이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네,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최근에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 예전에는 P2P 대부업으로 불렸던, 지금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들이죠. 이 부분들도 사실은 제도권 금융으로, 금융권으로 분류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얼마 이제 분류되었다고 좋아한 후에 한번 만나봤었는데, 요새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제도권 금융권이 되고 나니까 망분리부터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개발자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 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망분리는 여지없이 적용된다는 거, 이 부분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리적 망분리가 그럼 무적의 보안 수단인가? 이것만 하면 그러면은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물론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은 있지요. 하지만 망분리 환경에서도 또 보안 사고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적 보안 외에도 USB 통해 가지고 나오는 오토런이라든지, 뭐 요즘은 굉장히 뭐 좋아져 가지고 적외선 원격 제어, 뭐 초음파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제는 물리적 망분리를 해도 그걸 다 막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적의 보안 수단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게,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제언들이 뭐냐면은, 아까 그 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와 외부로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내부망과 외부망이라고 나눴으면은, 이거는 이제 도메인 중심의 보안 정책인데, 이거를 데이터 중심,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은지를 나눠서 그렇게 망을 구분하는 것이, 아예 내부망을 이용하면은 인터넷은 아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도 순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제언까지는 계속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읊어볼 텐데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처음에 2019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망분리 감독 규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했었고요. 당시에 저기 보이시는 그 권원영 교수님, 이성윤 교수님 그때도 나와주셨는데, 이성윤 교수님께서 국정원에서 예전에는 보안, 국가 보안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망분리를 도입했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했으나 지금은 뭐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권원영 교수님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어록까지 남겨주셨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리마인드 2019,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보안 패러다임 컨퍼런스까지 개최를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망분리 완화를 소원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그 오디오 클립도 한번 찍었습니다. 이후에 이슈 미니 서머리 발간을 했고요. 4차 여기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간을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끝에, 그럼에도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철학인 그 공유, 그러니까 데이터는 활발하게 공유,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 기본 철학과 상충되는 망분리 같은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수환 박사님의 그 보고서도 나왔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2019년 저희가 처음 토론회를 할 때만 해도 금융위가 거의 뭐 크게 동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예,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크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사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정책 당국의 입장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우선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확인해 주어가지고, 예, 먼저 좀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금융기술연구소라는 것을 세우는데, 그때는,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리듯이, 그 금융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예외를 시켜준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업무들을 할 것으로 연구 개발 계획을 내고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20년 7월에는 은성수 그 금융위원장께서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합리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정보 보호의 날 때 말씀 주셨고요. 그 후에 대대적으로 이제 9월 18일에 망분리 제도에 대해서, 앞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비조치 의견서 정도였는데, 이후에 이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해서 이제 사내 업무망,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은 그대로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발, 운영,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만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 특기, 지금 예, 권원영 교수님께서 또 전체 그 위원장은 아니시고 분과 뭐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분과 총괄을 맡고 계시는데요. 분과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나오는 후에 보안 감염 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해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뭐 예,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 그 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금융위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하겠다, 합리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자 부분은 그대로인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뭐가 계속 여전히 문제인가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은 이제 상시 허용이 되었는데, 개발 운영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만 허용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물리적 망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사실은 이 핀테크 산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핀테크 산업에 가면은 일을 잘 못한다. 가면은 일단 망분리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추가되는 뭐 비용, 뭐 효율 이런 거 따지면은 차라리 다른 데서 일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핀테크 산업을 아예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망분리를 하면은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망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그 보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안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요만큼만 철통 보안하면 되는 건데,
많이 보완해야 되는 거니까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지켜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집 안에 작은 금고를 두거나 아니면은 아예 은행에 대여금고에 맡기면은 그 비용과 집안 전체를 우리가 드나드는 문부터 창문까지 전부 다 철통 보완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같은 비용으로 예를 들면 이 금고를 사는 비용으로 이 창문과 문을 모두 막으려면 사실은 별로 좋은 보안 시설을 쓸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가 집에 드나들 때마다 저렇게 그 철통 보완된 거를 계속 열고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요도 분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행안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뭐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요 표현은 이제 그 데이터 특위에서 나가는 연구 영역을 담당하시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닭과 달걀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외국에서는 대학 수준에서도 이 데이터 중요도를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UC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우선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놓고 그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 중요도를 막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나 학교가 그걸 다 따르기도 힘든 게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적용받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뭐 법으로 만들거나 그러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큰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다 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 시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페이먼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실시간 송금도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해킹에 취약한 환경이다. 그래서 해킹에 취약한 환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금융을 잘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함몰돼서 계속 못 나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적으로 유니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핀테크가 뭐 밸류에이션 총합에서도 그렇고 개수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이제 그 시행하고 있는 회사 하나뿐이고 최근에 두나무가 들어갔나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속도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뭐 물론 망불리 때문만은 아니지만 망불리가 이제 비효율을 좀 계속해서 가중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을 한번 드려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말에 그 금융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패드 제공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점은 사실은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최대한 연장해도 4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망불리를 목표로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수단으로 망불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별로 활용성의 측면에서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위험도에 따른 분류가 너무 민감하고 어렵다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핀테크 관련해서 금융 분야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밀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 몇 개의 공공기관부터라도 좀 몇 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보안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지 데이터 위험도에 따라서는 어떤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좀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그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했으면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윤관석 의원의 입법 발의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내는 사실 해킹을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사실은 복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래서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면은 사실 보안 사고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제언 드립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보안 취약성을 스스로 이제 잘 강화하기 위해서 그 애플 시큐리티 바운티라는 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 어떤 앱이라든지 사이트를 취약점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 키사에서 최고 1000만 원 포상금 주고 있고 그나마 하고 있는 데가 네이버가 2000만 원 포상금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밑에 제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중인 사이트나 시스템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보안을 잘 지켜야 되니까 이런 포상금도 걸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체크리스트 기반 보안 통제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망분리라는 게 아예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흔치 않은 부분이고 법에 적시하거나 보안 방법을 일일이 열거해서 이것만 그 체크리스트만 다 맞추면은 그냥 보안 오케이 해서 나중에 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고 괜히 불편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예전에 통금 실시했었잖아요. 저도 어른들한테 듣기만 했었는데 통금 실시하고 봐라. 우리나라는 밤에 통금 덕분에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전근대적인 사고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망분리가 어쩌면은 철통 보안을 위해서 아예 딱 끊어놓고 봐라. 지금 우리 그래도 망분리 하고 있어가지고 뭐 뉴질랜드에도 중앙은행이 공격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좀 그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명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망분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대호라고 합니다. 저는 망분리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 연구진과 함께 이 연구를 준비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송명진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개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송 박사님께서 앞서 그 망분리의 역사까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서론은 조금 많이 스킵을 하고 연구 분석 결과를 좀 설명하는 형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생산성 측면에서 업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 그다음에 보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논문들, 그다음에 보고서들을 살펴봤을 때 이 망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생산성, 비용,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반면 오늘 발표 내용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 실제 핀테크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고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 2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핀테크 쪽뿐만 아니라 뭐 모빌리티나 많은 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AI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수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핀테크 산업은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엔지니어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들여왔던 엔지니어들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고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연구들과 실제 필드에서 계신 분들이 토로하는 고충이 좀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런 망분리가 개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은 설문을 사용을 하였고요. 설문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고서에서 가져온 파트인데요. 직접 설계하지 않고 기존 보고서에서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뭐 망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면 만족도가 뭐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실제로 이 망분리라는 규제가 망분리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올해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연구에서 많은 문항들을 가지고 와서 핀테크가 아닌 다른 산업들의 결과와 핀테크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망분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분리와 관련된 문항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관식 문항이 들어갔는데 주관식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업무 환경에 대한 주관식 문항과 망분리 자체에 대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오픈 퀘스천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픈 퀘스천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크리티컬 인스턴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오픈 퀘스천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픈 퀘스천이 아니라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단답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오픈 퀘스천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망분리? 그럼 망분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지?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한테 가장 강렬했던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한 방법론 때문이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퀘스천으로 질문을 하고 모여진 주관식 답변들에 대해서 보다 학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식 설문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존 문헌과 비교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항 회귀 분석과 경로 방정식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실제 망분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다항 회귀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 재택 근무에 대해서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너 재택근무 하고 싶니라고 또 질문을 하면 그래도 또 회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육아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또 만족은 하지만 또 그래서 재택근무를 계속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하고 이 다항회귀 분석과 경로방정식 분석은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두 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문 파트에서 저희는 현재 핀테크 기업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중에서 86.6%가 남자 그리고 13.4%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4년제 학사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연령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79.9%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전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로 환경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무 환경을 비교를 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가 이 설문지를 통해서는 핀테크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망분리를 제외한 다른 근무 환경에서 핀테크 산업이 다른 환경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아니면 퇴사나 이직에 대한 의도가 높았을 때 이것이 망분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근무 환경이 어떤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평균 근무 일수와 평균 근무 시간에서 평균 근무 일수는 핀테크 산업과 다른 산업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균 근무 시간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44.13시간, 그리고 타 산업은 41.27시간으로 핀테크 시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3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작업 환경 측면에서도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뭐 업무 스케줄이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납기일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다른 산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핀테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좋지 못한 지표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기일 임박 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한다거나 근무 중 실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응답이 더 그렇다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근무 시간도 실제로 길었고 사용자들이 느끼는 근무 시간 역시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핀테크 산업이 더 좋은 지표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사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발자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사람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 필요성은 핀테크 산업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은 핀테크 산업의 개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뭐 생산성, 안정성, 신뢰성, 정확성, 개발 속도 등 측면에서도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앞에 그 생산성 앞에 인지된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실제 생산성을 저희가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느꼈을 때 그들의 개발 환경이 생산성이 좋은지, 그래서 측정된 생산성이 아닌 개발자들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인지된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생산성과 인지된 안정성, 신뢰성, 정확성, 개발 속도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측정을 한 결과 안정성과 신뢰성과 정확성은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반면 생산성이 높았느냐, 그리고 개발 속도가 충분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5점 근처의 낮은 답변을 얻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 망분리에 대한 고충을 얘기를 하시면서 왜 생산성이 낮아지고 개발자들이 불만이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가 망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정보를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다.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어 있으면 한 PC를 통해서 업무를 하다가 다른 PC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다시 다른 PC로 와서 업무를 한다던가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하기가 힘들고, 요즘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픈소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용이성과 오픈소스 획득의 용이성, 그리고 가장 밑에 물리적 환경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충분한 속도의 데스크탑이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 환경은 빠른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리적 환경 부분은 3.62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보 검색 용이와 오픈소스 획득 용이는 2.5 이하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송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원격근무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근무와 관련된 설문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원격근무와 적합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4.11점의 답변을 주었고요. 이외에도 원격 업무를 수행을 함으로써 근무시간 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산출물 품질이 향상되고 업무의 효과적 처리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핀테크 산업에 근무하는 개발자들은 원격 근무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반면 원격 근무에 있어서 혹시 고충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예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입사원의 경우 조직 적응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야기가 망분리 규제에 대한 고충이었습니다. 그래서 130명의 답변자들 중에서 92명이 망분리 때문에 원격 근무가 힘들다라는 것을 원격 근무의 고충 중에서 1순위로 뽑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직무 만족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직무 만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분들이 130명, 134명 중에서 35분이 35명께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0명 정도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고, 그러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건 뭔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망불리 규제 수준에 대한 답변이 1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산업과 분석하기 위해서는 타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망불리 규제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망불리 규제를 빼고 오른쪽 그림에 한번 백분위를 내봤습니다. 내본 결과 핀테크 산업에 근무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직무에 만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임금 성과급을 뽑았고요. 이 부분은 타산업보다도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산업의 개발자들은 승진과 같은 성장 기회, 그리고 워라벨, 동료 상사와의 관계 등이 직무 만족을 위해서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이직 퇴사에 대한 의도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무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많았던 반면 이직 퇴사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31분 계시기는 했지만 이직 퇴사의 의도가 있다라고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24분, 그리고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26분, 보통이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27분이어서 인력 유출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직하거나 퇴사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망불리로 인한 고충이 54.29%가 나왔습니다. 망불리로 인한 고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가지고서 백분위를 내봤을 때는 타산업 대비 노력 및 성과 대비 부족한 보상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꼽혔고요. 두 번째로 꼽힌 요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은 경험이 있다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핀테크 산업에 있는 개발자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으나 근무 시간은 다른 산업 대비 조금 긴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이직을 할 때 보상이 좀 낮은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요.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에서도 역시나 망불리 규제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68.12%가 업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망불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객관식 설문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은 저희가 질문 문항을 결정을 하고 답변 역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답변을 보면서 생각을 고민을 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자의 주관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관식 설문도 특히 오픈 퀘스천을 통해서 주관식 설문을 구성을 했고 응답자들에게 자유롭게 근무 환경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망울리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주관식 문항을 주었고요. 방법론은 구조적 등위성 분석이라는 걸 수행을 했습니다. 개념은 계층적 군집 분석의 한 종류로 동시 출현 단어 행렬에 기반해 상관관계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적절한 수준의 유사성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정의는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예시를 보시면 이게 어떤 방법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관식 설문은 재직 중인 회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가 첫 번째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무 환경과 관련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답변에는 어떤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답변에 모인 문항들을 명사들만 추출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운데 망불리, 불편, 개발, 환경, 적용, 업무, 시간, 원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만 가지고서는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같이 연결이 되고 어떤 단어들이 같이 나왔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코 분석이라는 걸 수행을 하였고요. 조금 과장되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끼리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 1번 문항에 대해서 콩코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 업무 환경에 대한 답변은 크게 네 개의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집단은 스트레스, 두 번째 집단은 재택근무, 세 번째 집단은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집단은 규제 영향과 관련된 집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었던 스트레스 부분을 살펴보시면 망불리와 관련 없는 업무 환경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망불리하고 관련된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전체 답변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표 답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인터넷용 PC와 망불리용 PC 두 가지를 사용 중이며 개발을 망불리용 PC에서 센터 PC라는 기기의 원격 접속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나 오픈소스를 찾아서 적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개발 코드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능한 개발도 개발 업무도 시간 소요가 상당히 걸리는 편이며 일정 맞추기가 빠듯한 편입니다와 같은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문항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역시나 망불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불리로 인해 줌 화상회의 시 사내 시스템 접근 제한, 정보 검색의 불편함, 전급법망 및 VPN 속도 저하, 재택근무 시 원격 접속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망불리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 대비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요즘 재택근무로 인해 동료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지만 평소에는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잘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 이 환경 때문에 나온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택근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뭐 좋다 혹은 어렵다와 같은 답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답변, 가장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 가운데는 또 망불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유롭게 규제 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업무 환경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망불리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핀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은 이 망불리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망불리 부분만 따로 떼서 혹시 망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을 했고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콩커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콩커 분석을 수행을 한 결과 네 가지 집단으로 역시나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애로사항 집단, 보안 집단, 책임 집단, 리소스 접근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안 집단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들 역시도 이견이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뭐 그래도 보안 측면에서는 망불리가 좀 괜찮지 않냐라고 답변을 한 개발자도 있었던 반면 업무 효율성은 오르지 않고 보안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한 분도 계셨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언급하셨던 게 망불리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답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망불리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개발 환경에서라도 완화하면 좋겠습니다. 망불리 업무 때문에 개발 환경 생산성 및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규제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망불리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그 집단인 리소스 접근하고 책임 이 두 가지는 좀 키워드 보시면 생소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소스 접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개발자들이 느끼는 이 애로사항의 이유입니다. 왜 애로사항이 발생했는가를 개발자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리소스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개발 환경에서 망불리 환경 구축과 엄청난 개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리소스 비용이 상승하고 어느 정도 자본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산업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산업 속도의 발전에 매우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하고 창의성이 넘치는 새로운 산업들의 진출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부분입니다. 이 책임 부분은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그럼 이 망불리 규제를 어떻게 좀 해소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망불리가 어느 정도는 보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망불리 규제를 낮추고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기 분석과 경로 방정식 분석을 수행한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직무 만족도와 그 다음에 퇴직 이직 고려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좌측 제일 위에 있는 네모 박스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라고 해서
직무 만족도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 근무 시간을 뽑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 환경의 생산성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에서의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네 번째는 워라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의 네 가지 변수를 뽑았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제가 컨트롤 베리어블이라고 써둔 통제 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수들은 크게 중요하다고 판단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 혹시 답변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한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별 변수를 통제 변수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받고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 망분리를 적용받고 있는지를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모두 받고 있는 집단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가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어떤 직무이냐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지 웹 개발자인지 데이터 전문가인지 정보보안 전문가인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전문가인지에 따라서 통제를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이 답변들이 크게 세 가지 패턴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근무 스트레스와 워라벨 같은 경우는 이 직장 만족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퇴직 이직 고려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스트레스는 직장 만족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근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장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퇴직 이직 고려에는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근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퇴직 이직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워라벨 같은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는 높아지고 퇴직 이직에 대한 고려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변수가 사실 직장 만족도와 퇴직 이직 고려의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무 환경 생산성과 주간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변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로 살펴봐야 되는 근무 환경 생산성 같은 경우는 제 예측과는 다르게 직장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 환경 생산성이 높건 낮건 직장을 더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더 만족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낮다고 해서 덜 만족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던 반면 퇴직 이직 고려에는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으면 퇴직 이직 고려가 낮아지고 생산성이 낮아지면 퇴직 이직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변수가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퇴직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했지만 멀티플 리그레션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한 차례 분석만 그러니까 생산성에 뭐가 영향을 줘서 이 생산성이 또 어디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또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렇게 스텝와이즈 형태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저희가 이 망분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경로방정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경로방정식의 가장 우측 단에는 이 직장 만족도와 퇴직 이직에 대한 고려 의사를 두었고요. 이 만족도와 퇴직 이사 고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업무 생산성과 이 작업 환경이 주는 안정성과 이로 인해서 그 개발자들이 느끼는 작업 환경에 대한 신뢰성 이 부분을 또 하나의 변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망분리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받은 정보 검색의 용이성과 오픈소스 획득 용이성 그리고 시설 설비 완비성 시설 설비 완비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물리적 완비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얼마나 내가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개발 환경 기계 설비나 인터넷 네트워크가 얼마나 완벽한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망분리의 가장 큰 피해라고 지적을 받았었던 정보 검색의 용이성과 오픈소스 획득의 용이성이 떨어질 경우 이것은 업무 생산성에 큰 음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정보 검색의 용이성과 오픈소스 획득의 용이성은 작업 환경의 신뢰성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업무 생산성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설 설비의 완비성은 업무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었고 작업 환경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업무 생산성은 이직 퇴사 고려에는 음의 영향을 주었지만 작업 환경 신뢰성 같은 경우는 만족도에는 플러스의 영향을 주었고 이직 퇴사의 고려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방정식 분석의 결과를 요약해드리면 망분리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정보 검색의 용이성과 오픈소스 획득의 용이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정보 검색의 용이성과 오픈소스 획득 용이성의 낮아짐은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켰고 이 업무 생산성 저하가 다시 개발자들의 이직 퇴사 고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앞에서 뭐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제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가 망은 많이 사용하는데 망 사용료를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 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뭐 넷플릭스 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유럽은 구글이 뭐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구글세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더 좋은 방법은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은 넷플릭스도 막고 구글도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막는다면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 막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코로나도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경을 봉쇄하는 것은 이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그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오래전에 증명을 했죠. 제가 이 슬라이드에 가져온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아무리 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고 강대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였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쇄국정책을 사용을 했고 일본은 화혼양제라고 해서 일본의 혼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라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하나의 차이가 지금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을 만들고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 망분리 정책이라는 것이 보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 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수한 기술까지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기술도 지키지 못하고 혼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사이버 보안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김남진 카카오페이 CISO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이석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객원 교수님이십니다. 역시 토론을 맡아주신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송명진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이대호 교수님도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입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여러 청중들을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대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행사가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홍정민 의원님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 발표자께서 송명진 박사님과 또 이대호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좀 알차게 더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순서로 준비된 내용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한 라운드가 돌고 나면 자유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을 해 주실 분은 카카오페이의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김남진 이사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페이 CISO 맡고 있는 김남진입니다.
일단 그 망블리 관련해서 이런 자리를 이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망블리가 꽤 오래 전부터 사실 이런 그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회사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망블리가 어느 정도 보안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망블리가 이제 320 사태라는 이제 그 커다란 보안 사고의 영향으로 도입이 되었었고 도입된 시기가 2013년도인데 지금부터 이제 8, 9년 전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여러 서비스들이 지금처럼 이제 모바일 기준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결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지 않았고 또 굉장히 커다란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한 그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망블리를 도입했다는 관점에서는 그 당시에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술 환경이나 개발 환경 또는 금융 서비스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8년 전을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그때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 또는 여러 가지 보안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리스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8년이라는 이 변화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합리적이 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망블리라는 이 방법적인 이제 보안 방법이 지금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과 망블리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개발에 되게 어려, 그러니까 개발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보안 쪽에서 보안 효과가 있지만 이게 모든 내부 업무 환경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이제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최소화해서 적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의견을 공유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여기 서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 의견 들으면서 계속 현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숨겨놓고 조금 이따가 논의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김남진 CISO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석윤 교수님께서도 뭘 숨겨놓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먼저 다음에 이제 이석윤 교수님 견해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이석인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네요. 먼저 사람이 다. 자, 이 망블리 문제가 상당히 좀 지금까지 꽤 얘기가 나왔는데도 왜 그러면 잘안 되느냐. 여기를 좀잘 짚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망블리 배경을 이렇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좀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럼 그 당시에 망불리를 안 해가지고 그 금융사가 해킹을 당했느냐? 아닙니다. 2009년도 77 디도스하고 2011년도 34 디도스가 터지고 금융사가 망불리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2011년 4월 달에 농협 내부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농협이 뭐라고 했냐면, 해킹 사고 났을 때, 우리 내부 서버는 인터넷망하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북한 해커가 용역업체 노트북을 6개월 이전에 벌써 해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용역업체가 내부망, 내부 서버에다 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전산망이 마비가 됐었어요. 두 번째는 2013년도 320 사이버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때 농협 신한 제주은행이 망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근데 그때 하우리하고 안랩의 백신 패치 서버, 여기가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서버가 내부에다가 쫙 백신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악성 코드를 해준 거예요. 이때도 망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터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한손 해킹 사건, 이거 원전 시스템도 망이 분리된 사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군 내부망이 이제 해킹 당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망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방화벽도 있었고 진입탐지, 진입방지 시스템, 뭐 서버 접근 통제 많은 제품들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기관별 부문별 보안관제 시스템, 보안관제 센터도 운영되고 있었고 취약점 분석평가하고 있었고요.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수많은 관리적 기술적 대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들어오는 걸 못 막느냐. 이게 해킹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일어나 앓고 나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까 그 송면진 그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에서는 우리는 막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외국은 복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그럼 망불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이 분리돼도 해킹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기 때문에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면 공격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반적인 해커가 아니라 국가 단위, 국가 배후 단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게. 그 공격자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안을 한 저로서는 공격자 관점에서는 망이 분리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하여튼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쉬워요. 그래서 이게 망 분리가 계속 사고가 다 터지면서 고착화 된 거예요. 망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막는 것을 100% 차단하겠다. 이 개념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국회나 다 사고가 터지면은 왜 못 막았어? 뭐 했어? 이런 식의 접근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기관에 뭐,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실제로 망분리가 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2013년도에 스노든이 폭로를 하면서 국가 단위에서는 인터넷망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망, 인터넷이 분리되어 있는 폐쇄망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기밀이 폭로가 됐었어요. 굉장히 작은 부품에 은닉형 송수신 장치를 네트워크 카드 또는 회로 기판, USB 커넥터 이런 데서 집어넣고 그러면은 안에서 폐쇄된 망이지만은 그 장치가 들어간 것끼리는 데이터를 송수진해요. 그럼 어떻게 빼올 거냐? NSA 같은 경우에는 한 13km까지 나이트 스탠드라는 장치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 안 해도 그쪽으로 송수진 장치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서 바로 그 NSA 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해킹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에어갭은 절대 안전하지가 않다. 그 부품이 어느 정도로 작느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요. 15mm x 15mm 이 정도예요. 그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스톱스넥스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합작을 하면서 완전히 망이 분리된 원자력발전소 원심분리기를 박살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해킹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그럼 다 망분리하고 닫아놓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괴로운 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 타지 말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그나마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정확히 뭐냐 국가기관,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처음에 망불리를 했고 그 정책을 그대로 금융사업 부문에다가 금융부문에다가 획일적으로 망불리 정책을 적용을 시킨 게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됐다 저는 이게 좀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지금 10년 전에 그 보안 대응 능력이 사실
대형 금융사하고 핀테크 업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망글 규정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금융당국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실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카드나 이미 대부분의 금융사는 물리적으로 망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보안 담당자들은 물리적 망분리를 변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에요. 책임을 가장 안 질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가치 중심으로 정보 공책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려면은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시스템이 구분이 되고 차등화된 보안 대책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이게 논의가 돼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용역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전 국가기관을 다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행정기관 전면 도입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솔루션을 제시를 못하고 핀테크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핀테크 업체는 오픈소스도 활용해야 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클라우드도 해야 되고 개발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이게 외부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핀테크 업체하고 왜 은행 금융사하고 똑같이 노느냐 이거예요. 이미 망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는 금감위가 데이터 식별 전문가하고 또는 금융보안원, 뭐 금융기술연구원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핀테크 업체의 데이터 자산을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핀테크 업체가 알고 있는 금융 데이터의 속성은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행안부가 예전에 하던 형식대로 하면은 실패를 하고 이런 전문가들로 같이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식별은 그 데이터를 가진 업체가 가장 잘합니다. 가치 중요도를. 허나 그 가치의 중요도가 너무 편차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하는 작업을 금융당국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다 용역 줘가지고 어느 뭐 연구기관에서 뭐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그룹이 딱 들어가가지고 핀테크 업체가 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식별을 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갖고 해당 업체가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파이월의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6등급, 7등급을 적용을 하는 거고 좀 더 떨어지는 건 5등급, 3등급, 더 떨어지는 건 2등급 이런 식의 차등화된 대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가 시도를 했어요. 2019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가치로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졌냐면 1등급에서 국가 전립과 관련된 국방 외교 통일 분야 이게 국가안보 부처 시스템 2등급이 지진 항공 자연재해 등 국민생명 관련 시스템 3등급이 개인정보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 관련 시스템 4등급이 업무를 위한 기관 단순 정보 시스템 5등급이 이제 오픈된 거 공개된 거 이렇게 던져놓고 그거에 따라서 등급별로 뭐 취약점 분석은 1, 2등급인 경우는 뭐 외부에 점검을 한다. 더 떨어지는 건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한다. 뭐 취약점 분석 평가를 횟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 보안 대책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이렇게 해놓고 하루 세종청사 회의실에 중앙부처 정보보호 담당 시스템 운영자를 다 불러놓고 교육 한번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해봤다. 당신들 해보시오. 못하죠. 데이터 중요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구분을 해라 했거든요. 옷장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서버는 1등급 서버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만 분류를 하고서 해보라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데이터의 분류 작업을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은 세부적으로 보안관리 사항을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정부가 뭐 하고 있었냐.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금융당국도 책임 부분에서 좀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뭐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세부 보안 사항을 다 자기네들이 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규정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체도,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면 업체는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 전자금융관리규정에서 정한 보안 수준, 보안 지침만 준수한다는 이런 생각에선 벗어나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국가 단위의 국가 배후의 해킹은 IS, MS든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에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고도화되는 해킹 기법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대책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업체가 만약에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사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피해 전액을 좀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순수하게 금융사가 관리서울로 사고가 난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철저하게 과태료라든가 처벌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래야 금융당국에서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안 하고 자꾸 틴테크 발전에 지장을 준다, 우리 괴롭다 이것만 얘기해가지고는 당국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업계도 최신 기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을 제일 잘 보호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사실 클라우드 쪽에 우리가 데이터를 못 보내는 것은 암호화해서 던져줍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다시 활용을 하려면 암호를 풀어서 연산을 하고도 데이터를 검색을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해커가 들어오면 다 작산이 나고, 특히 지금 기존의 암호화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통신사상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암호 키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서버나 PC에 키를 찾아가지고 그냥 평문으로 다 복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암호 방식은 그 키를 수시로 암호화를 검색하고 연산을 하려고 하면 편한 곳에다 넣어두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지금은 시스템 관리자 PC 같은 데 많이 놨는데, 그래서 해커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시스템 관리자 PC를 해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된 조치가 다 무용지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현재의 기술로는 해커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암호화돼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해커의 관점에서 보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완전히 암호화한 상태에서 외부로 내려보내고 키는 본인이 다른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다른 디바이스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그래픽 컴퓨팅 기술인데, 즉 동영암호 기술이 있어요. 또는 이 기술 말고도 그 차등 프라이버시 DP라고 하는데 프라이버시 기술이 있습니다. 또는 연합학습 기술, 이런 최신 기술들의 도입에 적극해야 되는데, 솔직히 업체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자꾸 규정만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돈이 되고 필요한 기술들을 도입한 게 아니라 아주 돈 안 되는, 지금 그 감염 처리 기술의 대부분이 금융권에서도 K익명화 기술을 자꾸 사용을 해요. 이게 데이터 재식별의 위험이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업체도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뭐하냐? 그 기술이 정말 우수한 기술인지 검증해주고 평가해주는데 하고, 그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어야 되고 막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그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만 되고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 국회의원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국회에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터지면요 정부부처에 어떤 사람도 담당자도 불러가지고 호통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이 사고 방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정말 필요한 보호조치 기술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하면 지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개인정보법에서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보건의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요.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침투하는 거를. 하지만 빨리 확산을 막고 조치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가야 되고 그런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떤 하나의 국가에서 뭔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받으면 할 수 있는 성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해기관의 데이터는 해기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파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핀테크 업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망을 연결을 해줬을 때 그 망의 연결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만 자기네들은 보호조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해킹은 날 겁니다. 왜 그러냐. 예를 하나 들면은 국가 단위에서 북한 정도에서 해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백신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다 우회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일반 해커하고 국가 단위 해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최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자기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런 접근법이 아니면은 망분리에 대한 개념을 그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쉽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김남진 CISO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석윤 교수님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수환 조사관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입니다. 일단 이석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는데 의원님 안 계신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앞으로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 간담회를 하든 뭐 토론을 하든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해 주신 거 잘 들었고 그 그래프와 곡선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직관적으로 개발자들이 절규가 어떤 절규가 있나 잘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개선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명진 위원님께서도 아까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 그중에서 특히 기억 남는 게 그 아까 권헌영 박사님께서 어록을 말씀하셨다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게 아주 혁신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자세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틀릴 수 있다는 자세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해외 EU 같은 경우에는 막는 것보다도 이제 보건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EU 디지털 운영 보건 법안이 2020년 9월에 발표가 된 게 있는데 그 보건력에 대한 그 입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의미 있다고 본 것은 금융기관 IT 위험을 공식화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소규모 금융기업은 좀 완화된 이런 차등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게 법안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추이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훈 교수님께서 그 사고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 이게 왜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말은 나왔는데 바뀌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참 저도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뭐 기술 통제 중심의 약간 수동적인 보안 패러다임이었다면 좀 인간 중심 보안, 그러니까 people centric security라고 해서 그 PCS 전략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 중심 보안 PCS는 그 중앙대 김정덕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통적인 보안은 통제 중심이라면 인간 중심 보안 PCS는 원칙 중심이고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그만큼 자율도 주는 그런 보안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안은 의심 기반, 그러니까 trust no one, 아무도 믿지 말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PCS는 trust but verify라고 해서 신뢰하되 확인을 하는 이런 방식이고 이제 전통적인 보안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려진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제 PCS는 투명성에 의해서 투명하게 가시화된 위험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보안은 예방, 뭐 강압적 대책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PCS는 물론 그 예방을 절대 뭐 가볍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교정에 주로 초점을 둬서 그 수행자들 그러니까 뭐 정보를 사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좀 더 이제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그 뭐 체계를 개편하고 뭐 이런 방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안 방식이 이제 위반자를 통제함으로써 결국에는 선한 임직원까지 모두 다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PCS는 이제 소수의 위반자만 이제 탐지를 해서 통제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이제 모니터링 기술이 좀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보안은 이제 보안 담당자의 책임으로 이제 다 몰아가서 이제 보안 담당자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뭐든지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PCS의 경우에는 뭐 좀 더 비즈니스 개선 그리고 민첩한 대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중심 보안 그러니까 보안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people, process, technology 이 중에서 뭐 그렇다고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기존에는 인간에 대해서 위험 요소 뭐 이렇게 위크리스트 링크로 봤다면 지금은 좀 더 신뢰를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그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서 좀 더 신뢰를 확장할 수 있는 주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제 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일반 법인데 2006년에 제정된 이후에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는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금융의 발전 그리고 이제 해킹 기술이 날로 이제 발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님께서 낸 법률안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 원칙 이제 원칙 중심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금융 보안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뭐 기밀성 이런 것들 업무 지속성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개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안 전략을 실시할 때 뭘 고려해야 될지 이제 가이딩 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민형배 의원님께서도 법률안을 내주셨는데 자율성을 고려하되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 부분이 우수 계획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뭐 이석윤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금융 당국이 이제는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뭐 할 수는 없고 이제 원칙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그런 의사 결정, 이제 그 금융 당국의 의사 결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외부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두든지, 그 명칭은 뭐 디지털 협의회로 하든지, 뭐 보안 전문 위원회로 하든지 뭐 상관없지만 어쨌건 간에 그 산업 정책이나 소비자 편의성에 너무 초점을 두지도 않고, 그리고 보안성에, 그 보안 침해 우려가 너무 우려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보안만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불균형된 거 말고 이제 보안성과 효율성에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적인 개선은 사실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일단 감독 규정 차원에서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상에 이미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용자 정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개발만에 의해서 개발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물리적 만불리 좀 완화해 주면서 반면에 이제 보안성과 위헌성 심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게 해서 금융보안원에 주기적으로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좀 더 이제 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보안 방식이 아니라 뭐 PCS 패러다임과 같이 교정에 초점을 둬서 무조건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실적인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숨겨놨던 우리 김남진 CISO님 마저 한번 보따리를 좀 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지난 토론회에서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토론에 나오셔서 규정 중심에서 취지 원칙 중심으로 이제 규제를 이제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 이제 주신 부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취지나 원칙 중심으로 간다는 거의 핵심은 이 취지나 원칙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망불리라는 게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 15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 15조의 이제 목적과 취지를 이제 보면은,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망불리를 적용하는 이제 하위 이제 규정으로 망불리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 전에 말씀하신 이제 목적과 취지 관점에서 보면 망불리 외에 이제 다른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과 그런 취지 원칙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이제 그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논리적 망불리나 또는 5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리적 망불리 현재 조항에 좀 그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물리적 망불리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15조 1항 5호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 물리적 망불리를 적용하라. 근데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운영이나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이런 단말이 어떤 그 침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호의 논리적 망불리가 아닌 물리적 망불리라는 보다 강력한 이제 분리를 이제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운영이나 개발 보안이라는 목적이라든지 접속 방법이 과연 침해 사고의 그 위험을 판단하는 데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가에 대한 일단 의문점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그 보안하는 담당자로서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판단하고 위험 기반으로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하고 위험이 낮으면 편의성을 생각한 합리적인 수준의 이제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스크를 결정하는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을 접속하는지, 접속 대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관리자 권한을 갖고 접속을 하는지 또는 굉장히 제한된 사용자 권한을 갖고 접속하는지 또는 접속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그 퍼블릭하게 이제 공개된 환경에서 접속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위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적은 그 위험하고 크게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접속을 데이터 시스템 접속을 하는데 감사의 목적으로 또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 시스템을 접속한다고 하면 접속 방법이나 행위 자체가 똑같은데 개발이나 보안이나 운영이 아니라는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서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망분리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기보다 현재 이 그 규제책에 이미 약간 이런 그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망분리를 완전히 뭐 철폐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이런 원칙과 취지 중심으로 규제에 대한 합리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3호 이제 논리적 망분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적 망분리 환경 3호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뭐 이런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규제 당국에 저희가 비조치의견서도 놓고 많은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 당국에서 이제 주신 비조치의견서 중에서 예외를 이제 허용할 때 이제 사유로 이제 든 이제 답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일단 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허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15조의 그 아까 그 최초의 취지 자체는 침해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위험을 평가해서 위험이 낮으면 망분리를 예외해야 되는데 업무상 불가피하니까 예외를 허용한다는 게 이게 뭐 취지에 맞는 예외 허용일까에 대한 일단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위험이니까 업무상으로 필요하다면 그리고 회사의 이제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위험을 평가했을 때 그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제 회사가 좀 자율적으로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말 목적과 취지 중심의 이제 규제와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되게 이제 두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안이라는 게 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핀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보안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금융 서비스의 뭐 안전성과 신뢰성을 이제 제고하고 확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어떤 나쁜 영향으로부터 나쁜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게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침해 사고가 났다고 해서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침해 사고가 나서 그의 영향으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가거나 또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문제가 정말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그거를 막는 게 정말 최종 목적이라면 저희가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는 모든 보안 위협을 다 차단해야 되는 이런 망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나 핀테크 회사가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환경에 실질적인 리스크는 뭔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보안 그거에 맞는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그 고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조금 참조하고 싶은 이제 모델은 해외 이제 금융사나 이제 해외에서 이제 보안을 바라보는 모델 중에 보안이나 이런 해킹의 위협을 운영 리스크나 위험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모델들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사실 금융 서비스의 본질이라는 게 제로 리스크나 정말 위험을 아예 그 감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관리함을 통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게 금융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보면 사실 보안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희 보안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그 요청이 왔을 때도 망분리 예외나 이런 것들을 해도 돼요 이런 검토가 왔을 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는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법규를 뒤지면서 이거는 해설서에 있으니까 해도 되고 이거는 허용하지 않은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한 사례가 없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런 관점에 이런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이게 업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예외 허용함으로써 얼만큼의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허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 평가하는 데 조금 더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험을 수용한다 그러면 이런 그 수용하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최신 기술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인정하기는 이제 원치 않지만, 보안 수준을 올리면 편의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안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지속적인 투자나 어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혁신을 지연시키면서 하는 보안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사실 보안이 돼야지만, 결국에 이런 커머셜한 회사에서의 그 보안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잡을 수 있고 그쪽에서 또 조금 더 전문 역량을 저는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왜 계속 저희는 망불리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가? 사실 개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모든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어떤 금융 앱을 사용하고 아이폰에서 이제 앱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핀테크 회사나 금융사가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라는 게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 위에서 뭔가를 개발한다는 거는 구글이나 애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약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규약에 따라서 외부와의 접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리소스가 사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를 참조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개발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망불리라는 이제 수단으로 차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안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아일랜드 같은 데 가둬놓고 여기서 개발을 하라고 하면 일단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커다란 이제 기술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4차 혁명 얘기하시면서도 초 이제 연결 사회로 가는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연결된 환경으로 가고 개발도 그런 연결된 환경 안에서 같이 혁신이 되어야 되는 거라면,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없으면 저는 어떤 것들을 막고 차단하는 사실 그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이런 필요한 연결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연결을 허용해주고 이 연결을 계속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같이 고민하고 그런데 투자를 지속해야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규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조금 방향이 전환돼서 조금 더 이제 보안 전문인들이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시도해보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보고 이런 환경, 이런 규제 환경으로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위험 관리 기반으로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안을 다 지키면 되죠. 근데 위험 관리라는 말은 위험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위험을 잘 식별한 다음에 별것 아닌 위험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금고를 들여놓고 금고에 바깥에 사람을 놓고 금고에 들어가는 걸 CCTV를 놓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 보안 비용을 다 계산해봤더니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자고 열어봤더니 5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써서 500원을 지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지키도록 우리가 이 보안 요구사항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바로 위험관리 같은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했더니 야,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고 뭘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말이
이석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데이터 기반에 우리가 중심되어 있는 위험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법학자인데요. 우리나라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야, 이거 국민들이 자기 정보, 자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하고,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돈도 혹시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규제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은 암호 기술도 넣고, 망분리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월도 넣고, 뭐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시시콜콜 은행으로 하여금, 야, 잘 지켜봐.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 법으로 다 써놨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법원에서, 은행은 나라가 시키는 대로 다 했네. 그러면 뭐 은행 보고 책임지라고 말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융소비자는. 아유, 그거 왜 컸다 놓았어? 팔자구만. 이렇게 되면 아무 보상을 못 받잖아요. 다 고생을 했는데 보상은 못 받아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입법할 해놨더니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정부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다 보호를 못하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이거 안 지켰다고, 이거 다 지키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야, 그래도 이 법을 준수해서 생긴 문제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걸 망분리를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지켜라 라는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 옛날에는 어떻게 되면 책임을 지는지를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한 20년, 30년 해보니까 공격하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가 지키는 기술도 다르고 운용하는 환경도 달라져가지고 옛날 PC 가지고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고 이제는 막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24시간 접속돼 있고 24시간 돈 보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 있으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쇠귀의 경읽기처럼 부르짖어도 아무도 답을 안 하니까 야 그럼 개발하는 환경에서라도 한번 좀 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송명진 박사님과 우리 이대호 교수님께서 토론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내가 한마디 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이대호 교수님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실증 분석 쪽으로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분석을 또 세 개를 하다 보니까 분석 결과만 말씀드리느라 다른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 지금 망불리기 주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그 보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개발 환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안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진 CIS님께서 이번 달에 생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카카오페이로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카카오샵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케이크를 골라서 케이크를 이제 김남진 CIS님한테 보내드리면서 그다음에 제 뭐 결제 코드를 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 게임하기에서 또 MMORPG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칼이 사고 싶어가지고 거기 그 샵에 들어가서 칼을 하나 샀어요. 물론 이제 카카오 그 게임에 있는 게임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샀습니다. 제 현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사이버머니 제가 모은 사이버머니를 이용을 해서 칼을 샀습니다. 개발 환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샵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저는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도대체 보안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뭔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제 금융 정보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 샵에서 제가 뭘 사고 돈을 내고 이걸 그 코드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발 환경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면 이거는 보안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결국은 수직적 사일로의 형태에 의해서 이제 수직적 산업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핀테크? 그럼 이건 다 금융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도 금융이고 데이터도 금융이고 사람도 금융이고 다 금융으로 하나로 싸잡아 놓고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환경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보안의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권원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석윤 교수님께서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들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그렇다 보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으로 풀어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게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건 보안과는 전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간략하게 한 말씀씩만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더 여쭙고 싶었는데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망분리가 규제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좋아, 망분리를 없앨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안상 망분리를 없애는 건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망분리를 하냐 마냐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망분리 안 하고도 아니면 망분리를 완화하고도 내가 책임지고 보안을 유지할게요 라는 대안이 있을까요? 김남진 CISO님? 사실 망분리라는 여태까지 그 토론이나 논의가 많았지만 결론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 보안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블랙 앤 화이트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사실 망병통치약 같은 이런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망분리를 뭐 이제 폐지하자거나 망분리를 없애면 보안에 이슈가 있다거나 사실 그런 관점보다는 망분리로 인한 보안 효과가 없지는 않다. 분명히 망분리로 인한 보안성 효과가 있다라는 데 이제 공감을 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망분리를 적용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법규나 어떤 규제에서 어떤 그 방법적인 거를 강제할 때는 그것 외에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망분리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망분리 외에도 동일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이런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아직은 없는데 논의를 좀 해보자. 대안이 어떤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침해 사고 방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안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침해 사고를 어떤 망분리라는 커다란 벽을 하나 세워서 이제 막는 방법이 있고 사실 해외나 글로벌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보안 모델은 디펜스 인 뎁스라 그래가지고 디펜스 레이어를 여러 레이어로 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레어나 이런 게 내부 환경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들어와서 권한을 탈취하고 그 권한을 탈취해서 뭔가 기밀성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에 갖고 나가야지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단계로 바라보면 망분리를 조금 완화나 합리화하더라도 저희가 모니터링, 예를 들면 최근에 심이라든지 또 신러닝이나 AI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 너무나 많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맞습니다. 없어서 네. 그런 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이쪽 동네에서 생각할 때는 카카오페이 같은 데는 할 수 있는데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솔루션이 좋고 어떤 회사는 망분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검증이나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쯤 되면 망분리에 준하는 수준은 좀 봐줄 수 있겠다 하는 제도를 하나 도입할 수도 있고 좀 전에 이석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 대신 보험을 아주 세게 들어줄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 다 해봐야 지켜야 될 게 5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보험 들어가지고 1000억짜리 보험 들어줄게요. 이렇게 해도 대안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제 망분리가 문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망분리 말고 대안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갑시다. 라는 대안을 자꾸 제시해서 방향을 좀 찾아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석윤 교수님 조금 보태주시죠. 예. 당연히 근데 지금 망분리 하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리적 망분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적 망분리보다는 이제 논리적 망분리 연결을 해놓고
각각의 보안 대책을 집어넣어가지고 수행하는 방식을 하는 거고요. 앞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완전히 물리적으로 망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시스템이 뭐냐,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 그 다음에 교통, 뭐 원자력 이런 제어 시스템은 저는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고집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얼마든지 논리적 망불리를 통해 가지고 대책을 자꾸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인증을 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리고 그것이 불충분할 때는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가져가주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이대호 교수님 말씀 개발 환경에서 저도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튀어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인증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간다든가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진 박사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발언이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가 자신이 고객의 자산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그 회사도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기업도 정말 필사적으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리스트만 잘 지키면은 크게 뭐 손방망이 처벌 받고 예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사실 그런데 오히려 기업한테 큰 책임을 물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에게 너무 많이 기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맡긴 그 금융 자산은 그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그 회사 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중심으로 자율 규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는 사실 환경을 잘 마련해주고 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만 잘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어젠다 세미나 이번이 2탄입니다. 우리가 망불리 문제와 금융 규제와 관련된 보안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추가적으로 연계 세미나를 준비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서 보다 나은 규제 환경 그리고 더 혁신이 가속화되고 국민들에게 편익이 더 많이 제공되는 그런 디지털 경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그리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망불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말씀 나눠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좌장, 무엇보다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